엄마로 엄마로 엄마의 엄마로 아픈 엄마가 이걸 해주셨거든요. 콩나물 국밥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우리 어릴 때 먹던 국밥이거든요. 네. 몸이 아파 몸살 나고 이럴 때 이거 해먹으면 정말 맛있고 몸도 풀어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드리려고. 어머니 어릴 때 많이 드셨어요? 예예. 예. 제가 어릴 때 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예. 자주 아파서 아프면 엄마가 조금 있으면 이거를 해주고 맛있었거든요. 입맛 없고 몸 아프고 나면 필요하고 이렇게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맛있습니다. 다른 집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만한 음식이거든요. 돈도 많이 안 들고 콩나물 한 봉하고 바스레기 좀 사고 그런 멸치도 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토양에는 바닷가라서 바지락이로 요즘 바지락이라 하지 옛날은 조개 조개 옛날에는 토양 사투리가 국물을 몰국이라고 했어요. 응. 그래 우리가 막 웃고 그랬거든. 몰국이라 한다고. 콩나물은 부드러운 거 하면 돼. 오늘 콩나물이 시장 가니까 별로 안 좋아갖고. 아 부드러운 콩나물? 예 콩나물 부드러운 거 갖고 해야 돼. 콩나물 국밥은 콩나물 머리가 있어야 돼. 예, 여기서부터 우려나오는 맛이 있거든요. 네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한테 참 잊어버렸던 음식을 해주니까 엄마 참 맛있다고. 네가 넣었지만 이 콩나물 국밥은 콩나물 이 양보다도 네. 물을 3배로 더 부어야 돼. 왜냐면 아. 쌀이 이거 익히고 나면 쌀이 들어가서 쌀이 불어야 되니까 그 예산하고 물을 많이 부어야 아, 돼. 물을 더 많이? 예, 많이 부어야 돼. 깨내야 돼. 이거 삶을 때 바지락이 없을 때는 멸치 아. 멸치를 넣고 같이 삶아야 돼. 예. 우리는 바지락이 있으니까 이 콩나물만 삶는데 바지락이 없고 콩나물과 멸치 넣고 해도 맛있거든요. 멸치는 이 콩나물 삶을 때 같이 넣고 삶아요. 같이 넣고. 네, 네 같이. 바지락은 나중에 넣는데. 네. 일단은 콩나물이 삶아졌거든요. 네. 이럴 때 생쌀이 들어가니까 물이 많아야 돼. 네. 이게 부르는 양념이 있거든. 조금 많이 넣을 것 같아갖고 블루케 한 얼마나 끓이나요? 이제 쌀이 퍼질 때까지 쌀 퍼질 때까지? 예예 예. 아 그게 눈으로 보면 보이나요? 어 보여 끓으면 바지락이로 이제 바지락이가 적어서 이제 먹을 때는 바지락이가 적으니까 많으면 맛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쌀 넣고 끓이는 바지락 쌀 퍼진 것 같아 엄마 쌀 퍼진 것 같은데 엄마 조금만 한 숟 많이 넣는 것 같아 여기서 아저씨 아니 이제서 잘못된 때리면 보상해줘야 되니까 치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조금 더 퍼져야 돼 아, 여기 조금 더 퍼져야 돼? 네, 예. 네. 그러니까 아플 때 해줬다잖아. 몸 아플 때. 콩나물 죽여야 돼.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